비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커를 깨끗하게 소독을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을 이렇게 칙칙 뿌려주면 돼요. 그다음 비누를 깍둑썰기를 해줍니다. 이 비누는 호호바 오일이 첨가된 비누예요. 이렇게 칼로 깍둑깍둑 좀 작게 자르면 얼른 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비커에 담습니다. 중탕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렸습니다. 500g 정도 녹이시면 3분이면 충분합니다. 녹는 동안 저는 베이킹소다를 넣겠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비누에 들어가면 연화 연수작용을 해서 저는 자주 넣거든요. 진피분말도 준비합니다. 그 다음 이제 녹여진 비누에 진피분말 10g을 녹여줍니다. 체에 쳐서 해도 되는데 그래도 덩어리가 나길래 요즘에는 그냥 넣고 있어요. 잘 섞어주면 알갱이도 이제 풀리거든요. 한 방향으로 잘 섞어주세요. 덩어리진 부분은 으깨가면서 해주세요. 그 다음 글리세린을 넣어줍니다. 5g이면 한 5g 정도 넣으면 되는데 저는 5g에서 7g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도 소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뚜껑에도 저는 매실액기스를 비누에 넣어요. 그러면 매실액기스가 피부를 되게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보습작용과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매실액기스도 5g에 한 10g에서 15g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은 조금 비누가 좀 식은 뒤에 넣어주세요. 저는 진피분말을 사용해서 스윗 오렌지를 첨가했습니다. 5g 20방울이 1g이라서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저어서 몰드에 부어줍니다. 저는 2층으로 만들 거라 몰드에 이제 이렇게 에탄올로 칙칙 뿌려주면 위에 있는 거품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 위에 이제 다른 걸 부었을 때 같이 또 잘 섞이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위에 부어줄 비누를 만들기 위해 깍둑썰기를 하고 아까와 똑같아요. 베이킹소다를 계량하고 그 다음 이번에는 오트밀 가루를 계량을 했습니다. 녹여진 비누에 오트밀 가루와 베이킹소다를 넣고 잘 주워줍니다. 똑같아요. 에센셜 오일도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 몰드에 부어줍니다. 몰드에 붓기 전에 에탄올을 한 번 더 뿌려주면 서로 중간에 있는 사이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어주시고 위에 이제 또 거품이 있으면 에탄올을 뿌려서 거품을 사라지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 몰드에 뚜껑을 닫고 한 2-3시간 굳혀주시면 됩니다. 영양갱 같은 비누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종일 말린 것 같아요. 요즘 비가 와서 이렇게 다 말려진 비누를 깍둑썰기를 해줍니다. 깍둑썰기가 아니라 자기 침 맞게끔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한 개씩 랩으로 포장을 해줍니다. 예쁘죠? 먹고 싶은 비누. 향긋한 스윗 오렌지 향이 나네요. 고맙습니다.